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 서초구는 기본 구상과 재원 마련 계획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요. 서부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만 반대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경기케이블TV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출연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상습정체 해소,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는 당위성을 더했습니다. 지하화 이후 지상 유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하를 하고 그 위에 6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오픈 스페이스에 창조적인 어떤 상상력을 입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하화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부와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만 반대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안 들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아주 깃발을 흔들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도로와 건물의 입체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